아, 얘들아. 여보. 네? 오늘은 우리 집을 꾸미기로 했었지 않나?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구들을 갖고 왔는데 아, 저번 영상 댓글을 보니까 집이 너무 꾸졌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아, 요즘 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을 가지고 그렇게 막 꾸수고 말이야. 아니, 집이... 우리가 그렇게 꾸져 보였나? 아니, 집이 구리긴 해요. 맞아요. 구려. 리아야, 너 여기서 자고 싶어? 이 계단 밑에서? 죽는다 뭔데? 아니 어쨌든 우리 집이 좀 꾸졌대. 그래가지고 집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악플을 쓰는 거 있지? 아 근데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이 집이 나온 지 좀 오래됐어. 아 오래됐지. 그리고 나 이 집 사람들이 왜 이 집을 싫어하는 줄 내가 알겠어. 알겠어. 나와봐. 왜? 나와봐. 아니 이 집 어? 이 집 이름이 어 리아 얼굴처럼 삐뚤어진 집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 거였어. 왜 또 저 괴롭히세요? 님, 님 댓글 공격 받고 싶으세요? 아니 이거 마리 얼굴처럼 바른 집이어야 되는데 어 맞아요. 리아 얼굴처럼 삐뚤어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임? 님 114만의 구독자 댓글 공격을 받고 싶은 건 샘? 그래서 내가 마리처럼 이쁜 그런 집을 준비했다 이 말이요? 야호. 바로 이번에 입양하셔서 새로 나온 퀸즈랜드 하우스. 우와. 1,650달러면 만들 수 있고 자 한번 이 집에서 새롭게 꾸며보는 건 어떨지. 야. 오, 입구부터가 다른데 그냥? 여기 담쟁이 덩굴 감성 뭐야? 그치 완전 마리 얼굴처럼 바른 집이잖아? 안 예뻐요. 외관이 너무 예뻐. 여보 들어와봐. 어? 따라라라따 우리 둘이 우와. 살 러브하우스야. 아니 여보 이 정도 분위기면 우리 셋째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셋째까지? 그거 좀 힘들어? 집이 너무 우와. 좋아. 야 좋지? 우와 여긴 내 방이다. 여기는 안방이지. 여기는 누가 봐도 엄마 아빠 집인 것 같아. 아니 이거 기본 하우스부터 이렇게 가구가 이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거? 아니 너무 좋은데? 아니 문이 이거 미닫인데? 어. 아 근데 이거 헛간문이다 헛간문. 헛간문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보 요즘 헛간. 요즘 애들은 그런 말 몰라. 아 이거 창고문 아니야? 어 여기는 누가 봐도 리아방 뭐 마리방 이게 오빠방이다 오빠방. 여기는 야 거실이 엄청 거실. 넓어요? 거실이 엄청 넓고 여기는 식탁이 되겠네? 여기는 야, 여기 부엌이네. 내 식탁이다. 어? 어? 여기 어? 내 식탁이야. 어, 리아방 발견 리아방.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걔도 아니고. 아니 방이 또 있어? 아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 아 이거 뭐 꾸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쁘면은 어쩌겠다는 거야? 뭐지? 오 와, 여기 내 방이다. 오 여긴 좀 넓은데. 넓은데. 여기 마리방 할래. 여기도 내 방이다. 오케이. 야 이거 방이 엄청 많아 좋네요. 오 되게 구조도 좋고 방도 그치, 많고. 그치. 어 그리고 막 이런 벽 같은 게 약간 입양하세요 없었던 그런 디자인. 이번에 새로 나온 뭐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 여기는 리아 방으로 하겠고요. 자 그럼. 리아는 좋겠다. 아, 장난 생겨서 드디어. 장난이야 장난. 그럼 어디 가요? 어쨌든 아직 집이 좀 많이 허전한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좀 꾸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꾸미면서 자기 방도 한번 정해 보면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집을 완성시켰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저희 집을 꾸며봤는데요. 아 진짜 잘 꾸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아. 난 너무 뿌듯하잖아. 맞아.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쩌러러러쪼. 자 일단 저희가 꾸민 이곳부터 가보죠. 여기는 컴퓨터하고 옷 갈아입는 네 게스트룸입니다. 저희 집에 누가 오나요?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댕댕이도 놀러 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다음 방도 가보자. 오르르르르르르.
뚜루뚜뚜둥. 자, 여기는 아내와 제가 지낸 안방. 우후, 미호가 꾸몄어요. 어떤데? 따뜻해 보여요. 여보, 우리 아기가 네? 없는데 이 아기 침대 뭐야? 가끔은 리아가 자기도 해. 나와 이 멍청아. 여보, 리아는 가끔 나이 값을 못하거든. 내가 미리 말하지만 우리 셋째는 없어. 여보! 안돼! 여보! 왜? 아빠 동생 갖고 싶어요. 안 된단다. 여보! 응? 여보 이거... 거기 컨텐츠. 안돼! 애들 보고 있잖아. 괜찮아. 자,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답니다. 짜라라라 짜. 와우. 욕조도 있어요. 욕조도 있네. 야, 진짜 잘 꾸몄다. 씻어 씻어. 잘 보면 물 떨어짐. 자, 내가 욕조 안에서 기타 연주해 줄게. 짜라 짜 짜. 기타 망가져요. 좋다. 와, 집이 너무 좋아졌어. 나 빠졌어. 살려줘.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 어떻게 나가? 나오지 마. 어떻게 나가? 아, 됐다. 자, 일단 안방이었고요. 안방 아주 디자인이 깔끔하고 좋죠. 이쁘죠? 너무 이쁘다. 그리고 거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 짜. 자, 오른쪽에 커다란 창문이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눈이 내리고 있네요. 이걸 창문이었어요? 창문이야, 창문. 창문이 엄청 좋죠.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TV. 와, 재밌는 거 한다. 아빠 갇혔어요. 나오지 마. 갇혔어요. 자, 구해줄게. 감사합니다. 자, 여기다 TV도 볼 수 있고요. 이거 TV. 이 TV보다 옆에 있는 스피커가 더 비쌌습니다. 와. 원래 사운드가 중요한 법이야, 리아야. 맞아요. TV 엄청 좋죠? 자, 그리고 우리 거실의 자랑. 바로 부엌이란다. 와. 와. 여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죠. 와. 마음에 드세요? 리아 띵? 네. 자, 이거 부엌이죠. 요리하고 싶은 부엌이에요. 깔끔한데요. 맞아요. 인덕션이다. 인덕션도 있어? 이야. 어떻게 만들었어? 이야, 엄청난데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모두 리아는 눈 감아 보세요. 네. 자, 리아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라따. 리아 방입니다. 와. 여기가 침대야, 오빠? 그런가 봐. 컴퓨터가 네 대나 있어. 야, 여기는 리아 방은 아니고요. 네, 세탁방이고 그리고 냉장고에서 냉장고가 있습니다. 와. 깔끔 아주. 좋다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을 공개해야겠죠. 자, 아이들 방을 가기 전에 나와. 여기는 화장실. 기본 화장실. 와, 좋다. 뿌직뿌직. 오빠 똥 싼다. 뿌직뿌직. 리아 엉덩이에서 이게 나왔어. 오. 와, 진짜 커. 리아 엉덩이에서 알이 나왔는데. 오늘은 알똥이다. 잠깐만. 리아 엉덩이에서 이게 또 나오는데. 리아 엉덩이에서 이게. 오. 에? 리아 엉덩이에서 총이 나왔어. 오잉? 제가 또 따발 총이긴 하죠. 자. 여기는 이제 거실 통로고요.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마리방이 있습니다. 따라따라따따라따당. 자, 마리방은 마리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마리방은 마리의 퍼스널 컬러 블랙핑크로 한번 꾸며봤어요. 블랙핑크? 블랙핑! 블랙핑! 너무 좋다. 귀여운데요? 귀엽다. 마치 구름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침대가 엄청 푹신푹신해요. 아기자기한 게 정말 귀엽네요. 짱 귀엽죠? 와, 귀여워 귀여워. 자, 그리고 리아방. 와우! 리아방 굉장히 깔끔하고 체감도 이렇게... 좋네요. 그리고 제 방은 다른 방과 다르게 시스템 에어컨을 달았어요. 에어컨이 있네. 진짜? 야, 에어컨 있어. 우와. 야, 뭔데?
쉬세 에어컨까지 달았답니다. 야 에어컨 부럽네. 야 침대도 푹신푹신하고. 에 여기서 게임해야지. 야 리아야 너 근데 책 안 읽는데 이거 뭐야?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설치했어? 이거 로블록스 잘하는 법이에요. 아 로블록스 공략집? 네. 아 여기 옷장도 있고요. 어, 진짜 잘 꾸몄다. 아, 나 이 방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 방 뺏자. 여기 야, 안방 할까? 여기를 안방으로 한다고? 어. 야 어. 좋네. 제일 마음에 드는 곳에 한번 앉아보세요. 투표의 시간. 거실, 안방, 방이 있고요. 제일 잘 꾸민 것 같은 곳이요? 네, 제일 투표의 시간. 내 방 가야지. 제가 여기에서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방 가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부엌. 부엌이 진짜 잘 꾸민 것 같거든요. 디테일하니 인덕션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여기다 한 표를 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댓글로 어디 구역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자 마리 방에 누가 있지? 어, 아무도 없네? 아 마리가 있다. 나 있잖아. 나 있잖아 아빠. 아니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투표를 했다? 양심보소. 여기 한 표. 양심보소? 자 마리아 한번 가보자 딴 데도. 네. 여긴 누가 서 있었죠? 어! 여기에는 어머! 엄마! 여보가 서 여기 있었네? 여기 내 방 하려고. 헐. 부부싸움 하면 나 이쪽 방 올라고. 왜 제 방에 있어요? 나가 이방구야. 이 자식이. 아 엄마. 자 어쨌든 오늘 새로운 집에 집을 이렇게 인테리어해 보았습니다. 어 진짜 너무 잘 지은 것 같고 지금까지 지은 것 중에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어디 구역에 제일 잘 지어졌는지 댓글로 투표해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호호.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